영법 중에 접영이 제일 어려운데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팔에 항상 만세를 하고 있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? 만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출수할 때 내가 가슴을 펴고 심각하게 가슴을 많이 펴면서 올라와서 그래. 허리를 너무 많이 꺾어서 올라올 때 물타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몸이 스르륵 올라오면서 그냥 발차기 세게 차고 팔만 딱 돌리면 되는데 내가 숨을 쉬려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랑 허리를 더 들어버린단 말이지. 그래서 허리도 아픈 이유고, 근데 만세저병이 허리를 들어버리니까 팔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. 그럼 어깨를 좀덜 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몸은 거의 안 쓰고 팔만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몸을 자꾸 더 쓰려고 하면 안 되거든. 저병 같은 경우는 물타기, 몸을 쓰는 거는 물타기 할 때만 몸을 쓰는 거고 나머지 구간에서 몸을 쓰면 안 돼. 손바닥으로 물을 밀면서 발을 세게 차면서 그냥 그두 개만 돌리는 거지. 내가 물타기 하고 나서 안 그래도 몸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꺾여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데 여기서 숨 쉬려고 더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면 이제 만세저병이 되는 겁니다.